뭐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이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교리서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로마서는 15장으로 끝내는 게 옳습니다. 16장에 보면은 별 내용도 없고 그냥 뭐 이름만 쭉 열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실 이 로마서 15장 로마서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15장까지로 끝내는 게 모양이 훨씬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16장에 이런 이름 없는 무명의 인물들 쭉 그 열거하는 그런 일을 허용을 하셨을까? 그 제가 이런 관점으로 로마서 16장을 읽다가 보니까 그 마음에 그 감동이 되는 걸 제가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16장에 좀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리서인 로마서에다가 15장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16장 한 장을 더 덧붙여서 거기에 그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겼던 여러 사람들 이름이 쭉 열거되는 것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릇, 큰 인물, 큰 역할을 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만 내가 주목하는 게 아니고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어떻게 보면 뭐 사소한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작은 성김 나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 로마서 16장을 쭉 읽다가 보니까 또 마침 이제 또 다음 주일이 창립 17주년 아닙니까? 지난주 내내 제가 이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어떤 감동이 되는가 하니까요. 그리고 또 많은 얼굴이 또 떠올려지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가 서른 몇 명으로 시작해서 오늘 여기 오기까지 뭐 앞장서서 일하는 뭐 담임 목사, 우리 또 장로, 부교역자, 권사 이런 분들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참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번은 그 우리 교구 목사님이 이제 그 초창기 때부터 수고했던 어느 권사님 댁을 이제 신방을 한 것 같아요. 신방을 다녀와가지고 그 자기가 받은 감동을 이제 제게 전해주는데요. 아, 저도 너무 마음이 그 감사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이 초창기부터 그 순장으로 다락방을 섬겨 오셨는데요.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우리 시골에 한번 같이 가자, 주중에 시골에 좀 다녀오자, 한 번도 같이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락방을 인도해야 되니까, 순장 모임에 참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연세가 쭉 들어가시면은 그 친구들끼리 해외여행도 가고 뭐 제주도도 가고 이런 일을 많이 하는데요, 이 권사님은 단 한 번도 거기에 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다락방 인도해야 되니까, 순장반 참석하고 순원들 섬겨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한 마음에 참 감사가 나오면서 무슨 기도가 나오는가 하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진짜 곳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수고하신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마음이 허전해지지 않도록, 적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 없는 무명의 인물들 쭉 제가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읽혀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은 몰라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런 긍지가 생길 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이름이 잊혀져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그런 분들을 많이 위로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본문에서 감동을 받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막 여러 인물들이 열거가 됩니다. 쭉 열거가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베베라는 이름을 가진 이방 여인이에요. 이게 왜 감동이 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그 당시에 여성은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대 아닙니까? 오죽하면 카운트에도 여자는 안 넣던 시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5,000명이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뭐 여자들이야, 뭐 애들이야, 뭐 먹거나 말거나. 이렇게 그 편견을 가지고 여성을 바라보던 시대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중에 또 베베는 또 이방인이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교만이 그 이방인들이 왜 태어났는지 아느냐, 이것들 지옥의 불쏘시개 거리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하던 대상이 이방인들인데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성에다가 이방인인 그 사람을 너무나 중요한 동역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베베가 무슨 일을 한 사람인가 하면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거든요. 베베는 고린도에서 쓴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요즘처럼 뭐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 이거를 뭐 한 50부 막 복사를 해가지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성이 막 그냥 무책임하고 뭐 이러면은 가다가 뭐 분실해버리고 없어졌는데요.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여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신뢰라는 거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걸 그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각도로 살펴보면은 이 베베라는 여성도 또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이 베베면 이거 할 수 있겠다, 당신이 이걸 좀 해줘야 되겠다. 저는 이 로마서를 보면서요, 우리가 자꾸 어떤 편견을 가지고 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그런 편견을 갖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베베처럼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확실해, 이 사람은 내 추천할 수 있어. 그렇게 무사히 베베가 자기 맡겨진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자꾸 우리가 사도 바울 하겠다고, 나 주인공 하겠다고, 이런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참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로마서 16장이 없었으면 베베라는 이름을 누가 알겠냐고요. 로마서 16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거 처음 듣는 분이 아마 뭐 태반일 거예요. 그 베베라는 여자가 성경에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 로마서 16장에서,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어떤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이 베베라는 이 이름 없는 이방인 여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나, 오늘 이제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서 그 베베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눌 부분을 찾아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베베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신앙인으로서의 종의 도리를 배워요. 종의 도리.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여기 나오는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예요. 근데 저에게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은요,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이라는 그 참고서에 보면은 이 디아코노스가 문자적으로 이런 이미지예요.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시중드는 하인, 혹은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시중드는 종, 이런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만드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여기 나오는 일꾼을 어떤 성경에는 하인, 종 이런 뜻을 가진 서번트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성경에는 사역자라는 뜻을 가진 미니스터, 우리 같은 목회자를 미니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역이 다 맞을 텐데 이 두 개를 제가 이렇게 합성을 해보니까 이 목사인 제가 어떤 자라야 되는지가 확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목사는 어떤 자예요? 성도들 식탁 곁에 서서 어떻게 해요?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시중드는 하인, 종, 이게 목회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좀 커졌다고 막 그냥 으스대고 목에 힘 들어가고 그거는요 자격 상실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종이 주인 되는 법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커진다는 거는 섬겨야 할 대상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화요일마다 제자 훈련하듯이 우리 교역자들을 목 한 시간씩 제가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는데 요지는 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 위치를 좀 알자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알자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식탁 곁에서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시중드는 하인, 이것이 우리 존재감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내가 참 고마운 게 뭐냐 하면은요, 이제 이 스승의 날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사역하다가 나간 목사님들이 와서 인사를 해요. 그렇게 고맙게 와서 인사를 해주는데 덕담을 이제 나누죠. 그러는데 제가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에서 배운 종의 도리 이거 한 앞머리에 담고 목회했더니 목회가 되던데요. 물론 뭐 듣기 좋으라고 덕담하는 이야기지만 원리는 정확하게 깨뜨린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최소화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양보하고 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대신에 나는 종이다, 나는 우리 성도들 식탁 곁에서 저들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인식해 나갈 때에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그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졌다 그랬는데요, 그 교회의 직분 중에 집사,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집사가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면 집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집사는요 교회에서 섬기는 종이에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종이 집사예요. 그거를 모르시면은 집사가 잡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집사님한테 그 컴퓨터로 편지를 쓰다가 오타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 잡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식은땀이나 이 그대로 보내줬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본인은 또 이건 주의 뜻이다 그러고 또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집사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섬기는 종이에요. 왜 그래야만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질서와 반대로 하면 돼요.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면 교회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러시면서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교회가 왜 담임 목사일수록 장로일수록 또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일수록 왜 식탁 곁에 서서 섬기는 하인처럼 그렇게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간단합니다. 기독교의 창시자 되시는, 기독교를 주관하시는 우리 기독교의 왕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그게 교회라고 규정을 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시면서 그 주님이 그 다음 28절에서 쇠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니들도 알겠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좀 깊어지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잣대가 있다면 점검해 보세요.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괜찮은 장로로 인정받고 싶으시면요, 아, 나는 집사로 자격이 있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으면 이 질문으로 던져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지난주 내내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제가 약속을 드리고 그동안 못해왔다면 공개적으로 제가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권리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모든 분이 아시듯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 제가 마땅히 이거 내가 누려도 되라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면 바로 저는 이미 변질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 남의 교회 가가지고 뭐 부산에 가가지고 뭐 다 이런 말하고 뭐 목사는 종이다 섬겨라 그러고 와버리면 뭐 그만이지만요. 그러나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저게 진짜 저러나 보자 그러면서 다 저를 지켜볼 텐데 왜 이런 부담스러운 말을 공개적으로 드리는지 아십니까? 제 자신에 대한 결의이기도 하지만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우리 교회 직분자들 한번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한번 노력하자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다 정말 연세 드실수록 우리 젊은이들을 섬기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에서는 그런 거 내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겸손히 식탁에 주인 곁에서 그 시중드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서로서로를 섬기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주님의 말씀이 잘 구현되는 분당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한 말을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도 이거 좀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함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의 숫자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사람의 숫자로 결정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얼마나 이게 부합되는 말씀입니까? 나 이렇게 큰 교회 목사가 됐는데 뭐 나 섬기는 우리 부목사가 몇 명인지 알아? 나 섬기는 교회의 뭐 직원이 몇 명인지 알아? 그거는 내가 타락했다는 걸 나팔로 떠들고 다니는 소리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목사는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들의 숫자를 가지고 과시하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강조하지만 교회가 커지면 그만큼 섬겨야 할 대상이 많아졌다는 소리다. 이게 지금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하는 말씀 핵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 베베가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시중드는 종의 모습으로 섬겼다 그랬는데요, 어디서 그렇게 섬긴 겁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지금 베베는 겐그레아는 고린도 인근에 있는 항구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항구도시의 그 겐그레아라는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지금 베베는 무슨 정신으로 섬긴다 그랬습니까? 디아코노스,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시중드는 하인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그 아니겠습니까? 저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무엇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엄청난 희생, 나도 그것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겠다는 것. 언젠가 그 화요일 오전에 교역자들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동안에 제가 찬양을 하나 같이 부르자 그랬는데요, 찬송가 208장입니다 다 아시는 찬양에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자는 이 찬양이요, 2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절 가사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눈동자같이 아끼사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눈동자같이 아끼고 보호해 주시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교회를 아껴주시는 일을 하시고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곳, 이게 교회다. 제가 그날 우리 교역자들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2절의 하나님 뜻을 꼭 기억하고 3절을 구현하는 그런 목사들이 되자, 그런 전도사들이 되자, 그러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베베라는 한 여성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수많은 이 땅에 베베들이 계시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막 제 눈에 막 여러분 보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베베를 기억하시듯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베베에게 배워야 되는 게 뭐냐? 베베는 물질적인 후원자였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할 때 이 보호자는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본문에서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여기 나와 있는 프로스타티스는 물질적인 후견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베베가 자산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많은 물질을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데, 성도들을 섬기는데 이 물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저는 베베가 물질로 그렇게 교회를 또 사도 바울을 섬겼다는 그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떠오르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 보세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부흥을 묘사할 때 왜 이 대목을 여기다가 기록해 넣었을까요? 교회는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교회의 어떤 큰 일을 위하여 물질을 헌신하고 드리는 데가 교회예요. 베베가 바로 그런 실천을 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묵상하는데, 지난주 중에요, 제 어릴 때 모교회가 생각이 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 어릴 때 모교회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여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마음이 울컥울컥했습니다. 뭐 60년대 70년대 자체가 막 온 나라가 다 가난할 그런 시대인데요, 제가 살던 그 동네는 그 중에도 더 가난한 사람이 모여 있던 데예요. 진짜 가난했습니다. 온 동네가 다 가난한 한가운데 사니까 가난한 것 때문에 상처는 없더라고요. 난 원래 온 세계가 다 가난한 줄 알았습니다. 뭐 얘도 가난하고 쟤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뭐 너나 없이 다 가난하니까요. 성도들 중에는 뭐 끼니가 안 되는 분도 계시고요, 그 장로님들도 뭐 예외겠습니까? 뭐 그냥 노동해서 먹고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 가난하셨는데, 그 어려운 중에 서로서로가 십시일반. 어느 가정에 쌀이 떨어졌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참 눈물에, 많이도 아니에요, 그 한 되라 그러나요? 조그만한 그런 그 보리쌀 또 쌀 그런 것들을 갖다 두고, 그리고 전 성도들이 성미라고 기억하십니까? 교회 오실 때 전부 쌀주머니를 갖고 왔습니다. 한 요만한 쌀주머니 기억이 나요. 자기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그거 쌀주머니 담아가지고 교회 입구에서 그거 부으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모습이 너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한 번은요, 참 고맙게도 그런 일이 종종 있는데요, 미국 교포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세요.
할머니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이 찾아오셔가지고는 5,000불을 내놓고 가셨어요. 목사님, 이거 주인 찾아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이 5,000불을 좀 잘 써주세요. 사실은요, 그때 가평 우리 마을이 이제 막 그 설계가 되던 때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담당자들 모아놓고 제가 눈물로 호소를 했는데요. 가평 우리 마을이 이 뚜껑을 열었더니 뭐 또 다른 교회 수양관이 되돌아가면 큰일 난다. 어쨌든 이거는 가평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서로 약자가 약자를 돕는 그런 독특한 그런 기관이 가평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막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마음에 요즘에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허가가 막바지에 와 있으니까요. 이런 정신을요, 제가 이게 또 다른 교회에 뭐 수양관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가면 어떡하나 하는 부담을 가지면 꼭 떠오르는 게 이 할머니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눈물 나는 5,000불을 내놓고 가셨는데요. 문 열고 나가시는데 따라온 옆에 계시는 할머니 권사님이 한마디를 툭 던지고 가셨어요. 목사님,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이 친구니까. 이 양반이, 여러분, 그 주부들 다 아시죠? 그 페이퍼 타월 아시죠? 페이퍼 타월은 그 일회용 아닙니까? 이 헌금하신 이 할머니가요, 페이퍼 타월을 빨아서 말려서 쓰시고, 그렇게 아껴서 모은 돈이에요. 그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 중에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돈 많다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 컨설팅을 해주고 그액을 투자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이 안에 이제 제 눈에 막 뜨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이제 곧 가평 열리면요,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곧 시작할 거예요. 아이고, 지가 물려줄 게 없으니까 저를 운동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공부시키고, 저는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일부러 내가 세뇌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물려줄 거 없는 거 알지? 아빠도 우리 윗대 어른한테 땡전 한 푼 물려받지 않았다. 이만큼 공부시켜주고 잘하고 나면 물려줄 거 자체가 없으니까, 그 아빠가 목사인데 막 엄청 물려줄 게 많으면 그거 되겠니, 그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니들이 잘 그 앞으로 살아갈 날을 궁리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데요, 이게 말에 왜 힘이 있느냐? 지들이 봐도 물려줄 게 없거든요.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가평을 위시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넉넉하게 쓰고 여유있게 쓰고 애들한테도 어느 정도 물려주고 그렇게 하고도 남는 건 여러분 거 아닙니다. 베베처럼 그 엄청난 물질을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도요, 그 강원도 고성에 그 산불이 나가지고 제가 뭐 정식으로 헌금한 것도 아니잖아요. 설교하면서 한마디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십시일반에 좀 도우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세상에, 내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몇 주 동안에 계속 헌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웃 국내 선교부에서 이걸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 헌금을 전달할 것인가를 오래 고민하며 그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교회는 몸으로는 식탁 옆에서 누구를 돕는 것 같은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 그리고 물질로는 베베와 같이 내 거 아끼고 내가 안 쓰고 그 시카고에 미국에 오신 그 할머니처럼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을 위해 이거 좀 써주세요. 저는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베베에게 배워야 될 가나도 있습니다. 말씀의 전달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작성한 이 로마서를 로마까지 전달,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이고, 뭐 편지 하나 전해준 것 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그 시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베베가 전달했던 그 서신은
파피루스에 기록된 서신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그 어느 자료에 보니까 그 당시 사용되던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나는 식물의 줄기를 아주 가늘게 벗겨서 붙여서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16장까지 기록한 이게 부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는 핍박당하던 때예요. 적지로 지금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들통나면 목숨이 지금 보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베베가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했지만 가장 귀한 거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베베의 이 내용을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독립운동가 오광심 여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지난 3.1절 전후로 그 강의를 듣다가 이분은 알게 됐는데요. 오광심 여사는 만주 서간도에서 조선혁명군으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여성으로서.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 만주의 독립군들이 이제 너무 여러 곳에 분산이 돼 있어서 이래서 이제 효율적이지를 않다. 그래서 우리가 결집하고 모이고 그렇게 하나가 되자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 오광심 여사가 한 게 뭐냐 하면은 이분이 그 난징으로 가가지고 중국 난징으로 가서 흩어져 있는 독립군들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이제 1500km가 떨어져 있는 엄청나게 먼 거리에 이 보고서를 전달하는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일제가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몸수색하고 뭐 애 어른 가리지 않고 그렇게 뒤질 때라는 거예요. 그 보고서가 200페이지 짜리예요. 200페이지 짜리 보고서를 들고 1500km나 되는 곳으로 가는데 이게 검문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거의 뭐 다 이게 이제 발각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오광심 여사가 무슨 결심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이 보고서를 무사히 1500km 떨어진 그곳에 무사히 전하기 위해서 이분이 놀라운 결심을 했는데요. 그 200페이지를 다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통째로 그것을 다 외워가지고 전달을 했다는, 제가 그 강의를 듣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이게 공짜로 생긴 게 아닌 거구나. 이게 그런가 하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2년 전에 대학로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더 북이라는 제목의 뮤지컬 공연이 있었거든요. 이 공연의 부제가 뭐냐, 성경이 된 사람들, 이런 부제인데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했는가 하면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기 다 아시죠? 사람들 손에 성경이 들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못 읽게 하려고, 성경은 유일하게 라틴어 성경밖에 없어. 그래서 타락한 그 소수의 그 사람들만 성경을 읽도록 만드니까 이제 어떤 확신을 가진 사람들인가? 사람들 손에 성경이 들려지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요. 그 영국에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거기서 전파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 들키면 화형이에요. 화형이 자꾸 일어나고 발각이 되고 이러는데, 제가 그 연극을 보다가, 대학로에서 연극이니까요, 뭐 관객이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뭐 그 눈이 마주칠 정도로 그 연극하시는 분들하고 가까이서 보는데, 어느 대목에서 내 마음이 왈칵 무너졌느냐 하면은요, 계속 들켜 화형당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결단을 했는가 하면은, 당신은 로마서를 외우시라고, 나는 요한복음을 외우겠다고, 당신은 마가복음을 외우고, 당신은 사도행전을 외우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성경 한 챕터를 통째로 다 외우세요. 그리고 그 연극하는데, 연극에서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이제 로마서를 막 외우는 거예요. 막 외우고 사라져버리고, 또 이제 조명이 저쪽으로 하면 그 사람 모인 데 가가지고 막 요한복음을 외우고 또 사라져버리고, 이곳에 가서 사도행전을 외우고, 이곳에 가서 고린도전서를 외우고, 막 여기저기서 성경을 외우다 사라지고 외우다 사라지고 외우다 사라지는 그것들이 연극에서 일어나는데 마음이 막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손에 이 한글로 된 성경이 들려지기까지 말씀의 전달자. 지금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저도 그게 너무 좋은 게요,
막 이게 담임 목사가 되니까 막 생각할 것도 많고 회의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성경을 펴놓고 이렇게 쭉 읽으면은요, 쭉 읽다 보면은 그 장로님 만나서 무슨 회의하지? 그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성경 읽다 보면은 행정 목사가 또 있다고 올 텐데. 근데 이 드라마 바이블을 켜놓고 눈으로 따라가니까요. 성경 읽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 손에 들려진지 아십니까? 교포 빌 황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분이 거기다가 지금 투입해가지고요. 먼저 뉴욕에다가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영어로 된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고 한국 분이니까 한국의 GNM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성우들이 또 그 배우들이 다 투입이 돼가지고 이걸 다 드라마 바이블을 만든 거 아닙니까? 왜 만들었느냐? 본인이 한 10여 년 전에 사업하다가 너무나 큰 어려움에 빠지고 좌절하는 일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영어로 된 오디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잘 읽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분이 너무 고마운 게요, 자기만 그렇게 혜택 보고 끝나면 되는데 그 은혜를 받으니까 바로 이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급해야 되겠다. 말씀의 전달자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오늘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뭐 학교도 보내주고 옷도 사입히고 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다 하는 역할 가운데 오늘 하나가 돼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들에게, 우리가 우리 딸에게 말씀의 전달자가 돼야 되겠다. 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빌황 장로님처럼 인생의 절망이 몰려올 때, 위기가 올 때, 이거 자살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이 지금 나를 살릴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의 전달자. 저는 오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정이 이 영상에 나오는데요, 가만히 한번 그 말씀의 전달자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아, 여인아, 예배 드리자. 오, 예. 오, 예. 이제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지난주에 노아 말씀 들었던 거 기억나지? 아니. 기억나. 창세기 제8장. 자, 아빠 추진할 거야. 잘 들어.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아빠가 수질하는데 아까 홍수 났었는데 홍수를 할 때 물이 빠진 거를 어떻게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동물을 보냈을까? 사마귀 비둘. 오, 딩동댕.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다? 응, 정답! 정답! 딩동댕. 홍수 난 다음에 감남콩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 무지개! 잘한다! 제이는 뭐가 감사했어 이번 주에? 하나님. 제아는? 제아는 뭐가 감사했어? 아빠가 해외 출장 가 있는 동안에 제인이, 제이, 제아가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고 건강하게 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 어린이 부흥회 갔는데 그때 형아가 아팠잖아. 다시 집에 돌아오는데 병원 안 가도 될 만큼 다시 나아서 감사했고. 이리 와. 우리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아빠가 기도하고 마칠까?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빠, 가정 예배 안 드려? 벌써 이렇게 시간 됐구나. 모이자.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은 저희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고 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8장 9장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이게 9장에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지개라는 거가 상징하는 의미가 좀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뭐 강조하는 거지만 요즘에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니까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그냥 무뎌지는 거예요. 응, 그냥 어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뭐 여자애가 여자애한테 갑자기 뭐 이렇게 입술을 쑥 들이댄다던가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계속 나오고 어떤 미디어에서 환경에서 계속 나오니까 그거를 보고 자라는 애들은 어? 이게 이상한 게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거지. 알람을 못 들었지만 엄마가 6시 20분에 깨워준 것 감사합니다. 네, 1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64일이 계속됨에 감사합니다. 2번 성경 두 장 쓰기 계속됨에 감사합니다. 장본 거 무거운데 들어주는 아들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다 함께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서로 감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으니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두 가정의 그 부모님이 말씀의 전달자가 돼서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가면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진다 할 때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그 마음의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그 감사를 같이 나누고 드라마 바이블을 같이 읽고 또 말씀의 전달자 되는 부모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이것들이 모든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 꿈을 꾸면서 복구시켜야 될 중요한 가정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그 마무리 찬양을요 이 십자가의 전달자, 이 전달자라는 매개를 가지고 이 찬양을 고르게 됐는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면 아버지 제가 말씀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같이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여러분은 결단할 수 있습니까?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며 십자가의 전달자,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오늘 제 설교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희생하라고, 여러분 행복을 좀 희생시키라고 그래서 이웃을 섬기라, 그거 아닙니다. 오늘 저는요 행복학 강의를 한 거예요.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 베베와 같이 한번 낮아서 섬겨보세요. 한번 내 물질 그 가두어두고, 여러분이 물질은요 만나의 원리 그대로예요. 하루 지나면 유통기한 끝나면 그 소용없습니다. 죽을 때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이 내 행복을 위한 주님이 주시는 지침이라고 하신다면 한번 아버지 그렇게 애써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 원합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또 말씀 안에 울림을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구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리 간난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여러분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선포하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믿는 우리가 행복하는 길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이 세상의 악한 질서에 어긋나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 결단이 되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자녀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더니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것을 맛보며 신앙생활에 가기를 원하오니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잘못된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엄습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목마르게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그래도 취직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뻥 뚫린 한쪽 마음이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하여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뛰어다녔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고응함이 밀려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행복학 강의를 마음에 담고 베베처럼
하나님 그렇게 겸손히 낮은 자가 되어 섬기고 물질을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리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의 전달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할 때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견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한번 믿는 자답게 세상과 구별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